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이고 또 교회를 갈 시간이 돼서 최근에 나온 퀀텀 뉴스, 중국에서 그 1400km로 떨어져 있는 곳에 퀀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이야기와 또 21세기에 새로운 2010년이 지나가는 2017년, 18년을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린 지금 이렇게 그 VR 시대로 접어들면서 뭐 요즘에는 아주 새로운 이야기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이 그 새로운 21세기의 이야기, 또 그 여기 이렇게 무서운 EBS의 방송에 있었던 임사체험, 근사체험 죽었는데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함께 놓고 한번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표에는 지금 이 아래에서 이렇게 BC 2000년, 예수님 오기 전에 2000년, 1000년, 제로, 이때 아브라함이 있었고 노아의 방주가 1500년, BC 4500년에 있었습니다. 2000년에 또 예수님이죠. 성경으로 보면 이때 있었고, 지금 그 예수님 이후 2000년이 지났을 때 역사의 변화,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나름대로 이 새로운 시대, 즉 VR 시대, 이것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홀로렌스요, 커넥트를 지나서 홀로렌스, 헤드 마운틴, 오큘러스, 그리고 지금 여러 VR 기술까지 여러 가지가 변해가고 있는 내용들을 놓고, 또 최근에 많이 반영되고 있는 그 KBS, MBC, EBS에서의 그 임사체험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번 이 내용을 보면, 오늘 EBS 다큐프라임 생사탐구 대기획 데스에서는 그동안 좀 그 무섭기는 한 얘기지만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지금은 과학적인 이야기를 근거로 하는 내용으로 들려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이러한 무서운 이야기들과 시대의 변화를 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그 그래픽 안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그 세상이 변화되는 지금 그 서기 2000년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접한 과거의 그 상상도 못하던 이야기, 초고속 망이 얼마나 빨라졌던가와 또 그 비디오 정보, 동영상, VR, 3D, 믹스드 리얼리티의 정보들이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변화, 이것을 그동안의 역사와 함께 그려본 그림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CPU, GPU 플랫폼이 2000년도 들어서서 되는가 싶더니 최근에는 퀀텀 컴퓨터라고 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빛의 속도 이상이 되는 컴퓨터가 이제 등장하는 2020년도에 그 IT 플랫폼을 우리는 그저 신기롭게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며칠 전 우리는 중국에서 그 퀀텀 커뮤니케이션, 이제 퀀텀 그 텔레프레젠스를 옮기고 하는 것이 아닌 그 커뮤니케이션이 양자 역학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것과 사후의 세계, 이 그 죽은 후가 있다, 죽은 후, 양자, 전자, 에너지, 이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에 저는 지금 오늘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 우리 인간 하기 전에 이 표는 지금 여기 그 제가 그리고 있는 이 표는 사실은 오늘 현재 그 지구촌에서의 그 인류입니다. 우리가 75억 명이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데 현재까지 태어난 사람, 올해 태어난 사람이 약
그 1% 되네요. 7만 5천 명입니다. 올해 태어난 사람이죠. 죄송합니다. 여기가 되는데 이 7만 5천 명, 그리고 올해 죽은 사람이 3만 1천 명입니다. 지금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태어나고 죽어가는 약 두 배가 태어나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돼서 현재 4만 4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4만 4천 명. 연간 한 1억이 증가해 왔습니다. 연간 75억 명이 연간 지금 살고 있고, 그 중에 올해 한 1억, 현재 상황으로 보면 한 7천 명 정도, 7만 정도가 늘어날, 0.7억 정도가 70만 명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변화, 인구가 변화되고 그들이 이렇게 새로운 정보 통신망에 연결되면서 세상은 그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 무엇보다도 지난 2년간의 화두는 이 초고속 통신망 중에서도 퀀텀 커뮤니케이션과 퀀텀 PC 컴퓨터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며칠 전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면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자 스포키 페어라고 해서, 이게 그 인탱글드 포톤이라고 해서, 그 포톤이 그 거리에 관계없이 하나의 포톤이 좌로 돌면 또 하나가 인탱글된 그 스포키 페어가 변하기 때문에, 한 그 양성자를 어디다 놓고 얘가 돌아가면 다른 쪽이 바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양자들이 그 스포키 페어로 되어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을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약 640광년에 떨어져도 얘들은 동시에 움직인다. 이 거리와 시간을 그 초월하는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이 퀀텀 텔레포테이션과 텔레커뮤니케이션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그 양자니까 우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 그 전자 원자들이죠. 수소든 산소든 철이든 다 준 전자의 수와 원자의 수로 결정되는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 물리책에 다 배운 내용인데, 만약 이렇게 그 한 물질을 해당하는 양자가 한 곳에서 움직이면 또 한 곳에 움직이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텔레포테이션도 되는데, 이쪽에 있는 그 양자들이 저쪽으로 이동돼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기대죠. 근데 우선 지금 그 며칠 전의 이야기는, 그동안 약 140km까지 이 분리, 광학적으로 분리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을 이 그 스포키 페어를 알았는데, 얘를 1400km 레이저로 쏴서 그 중국 사람들이 저 우주에다가 이것을 놓고 그 우주 그 세틀라이트에다가 이제 상해에서 쏘고, 또 다른 지역 1200 400km 떨어진, 1200km인가요? 떨어진 곳에서 실시간이라는 건 전혀 딜레이 없이 이 커뮤니케이션, 하나가 움직이면 1이라고 보면 저쪽 1이 나타나는, 그래서 이 그 스포키 페어 실험을 성공적으로 거두면서 그 양자들의 특성만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킹도 할 수 없고, 또 그것이 전송 속도가 실제로 빛의 속도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화산까지 태양의 빛이 이제 지구로 오는데 걸리는 시간, 화산까지 가는 게 20분이었다면 그 20분을 소모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우리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적인 일입니다. 여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존재하는데, 수학으로 풀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해석은 못하지만, 어떻게 두 개의 떨어진 그 포톤이, 양자가 링크되어 있을까? 과학적으로 퀘스천입니다. 이것은 아인슈타인도 뭐 여기 말에 의하면 정말 요술 단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실제 우리 인류에게 커뮤니케이션에, 또 그걸 이용하는 컴퓨터가 지금 실존한다는 것입니다. 이 텔레포테이션이라는 단어, 지금 그 우리 인구가 이렇게 태어나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 인구들이 지구촌에 오고 가고 하는 이 텔레포테이션 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지구에 태어나는 탄생이 아마 어디선가 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지금 중국에서 한 이것이 이 그 파티클로 이어지는 포톤 파티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것이 그 텔레포테이션도 될 것이냐? 아, 그 BBC 뉴스에서는 텔레포테이션은 아직 다른 이야기다. 사람이 쑥 나타나는 거죠. 어디선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그 포톤의 이동에서 가능할 것이다 라는 그것도 실시간으로 실시간이라는 건 제로 딜레이죠. 바로 그냥 나타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아직 멀었다. 다른 얘기다 하는 것입니다. Not likely to be becoming out, beaming ourselves 라는 건데 빔으로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귀신 나타나듯이 이렇게 되는 것은 어렵다 이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그 이쪽에서 보여졌던 여기에 나타나는 그 지금 그 EBS 방송이나 KBS에서 하고 있는 이 내용들 여기에 그 인간의 몸은 매우 신비롭습니다. 임사체험의 이야기는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78개의 기관들이 조화를 이루어 여기 많은 내용들이 꼭 이것뿐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얘기들이 이것이 그 저세상 그 포톤으로 저 이동된 다른 세상의 이야기와 이쪽 세상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두 가지를 그 어찌됐든 Untold Science죠. Hidden Science의 이야기들이지만 존재하고 있는 이야기들,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가 이렇게 퀀텀, 아인슈타인도 모델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언급을 잠시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 아인슈타인은 그 뉴턴이 했던 F=ma, force는 force를 주면 가속도가 생긴다는 거죠. 이 F=ma는 t, time이 들어가게 되는데 force를 주면 response로 a가 발생한다. 이때 그 mass와 무게와 그 속도의 변화, 힘을 줬으니까 속도가 변하죠. dv의 변화, 변화와 dt, 시간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게 뉴턴의 시간이었는데 이 아인슈타인은 그 이 안에 있는 매스와 액셀레이션 거리들이 다 그 속도 그 매스가 움직이고 있는 속도의 함수 관계에 있는데 이것은 스퀘어 루트 1 마이너스 그 c분의 v 스퀘어가 돼서 v분의 c 스퀘어인가요? 하여튼 제가 뭐 그냥 물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v분의 c 이것이 1이 되면 velocity가 c보다 커지게 되면 이쪽이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스퀘어 루트의 세계는 무엇일까? 허수의 매스, 허수의 거리, 허수의 그 질량으로 되기 때문에 이 뉴턴의 메커니즘은 이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사실 이 벨로시티의 팩터를 고려해서 해야 된다. 더 정밀하게 한다. 우리가 달나라 갈 때는 이 공식을 쓰지 않았죠. 뉴턴 메커니즘으로 풀었는데 저 멀리 정확히 할 때는 다 이 아인슈타인의 방식으로 해서 정확히 할 수 있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도가 우리가 그 웨이브든 마그네트든 마그네틱 웨이브든 전파든 다 이 공식의 그 아인슈타인 세계에 있었는데 이 퀀텀 커뮤니케이션으로 가면서 실제 존재하는 게 있다. 그것이 뭐냐? 그 모르는 겁니다. 양자가 두 군데 있는데 둘이 어떻게 커넥트가 됐는지 모르지만 이쪽의 양자가 변하면 이쪽의 양자가 레스폰스가 실시간으로 같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이 600광년 저 우주의 끝과 이쪽 끝에서도 그렇게 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나? 무엇이 그것을 커넥트 시켰을까? 거기에 그 블랙 머트리얼이다, 블랙 에너지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는 해석이 안 되는 내용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이 퀀텀 커뮤니케이션이 먼저 사용할 수 있는 단계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퀀텀 컴퓨터가 지금 우리 구글이나 이런 데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것을 정확하게 손으로 만지고 왠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통계적인 방식에 의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면 이 과연 이 소위 그 일렉트론스코피 현상의 이 이야기들은 어떤 생명에 의해서 어떤 방식에 의해서 정확하게 만들어지고 있을까? 이 퀀텀 트랜스포테이션도 어쩌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다 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임사체험에 대한 이야기들, 미국의 5%의 인구 이상이 이미 이런 임사체험의 경험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뭐 사람의 의식의 문제다 혹은 여러 가지 케미컬 액션에 의한 것이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왜냐를 떠나서 그런 현상이 있고 그런 의식을 우리 갖고 있고 또 죽었다 태어나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을 때에 이 우주의 공간의 거리의 시간의 개념을 떠난 퀀텀 세상, 또 그 다음에 더 많은 이야기들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연구하고, 정확치는 모르지만 그런 도메인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니어데스 임사 근사체험의 이야기는 뭐 우리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논문도 많이 발표되고 있고요. 의학적으로 이 KBS에서는 하버드 의대 이븐 알렉산더 교수의 그 임사체험 얘기도 있었고, 또 MBC에서 나온 그 임사체험의 얘기는 사실 MBC의 그 내용들은 실제 사실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옛날 에스트라바다라는 사람이 임사체험이나 또 샤론 스톤이 한 얘기들이나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제는 그 미국 조지 애틀란타에 있었던 그 팸 레이놀즈가 심실 정지 수술을 하면서 실제로 그 현상을 했었죠. 그때에 그 본인이 몸이 그 실험실 안에서 실험 장면들을 보고 또 뒤에 간호사들이 있는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보고 하던 그런 내용들이 실제 익스페리먼트로 되면서 이 임사체험은 실제로 그 사이언티픽한 연구 대상으로 시작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과 그 성경의 죽음 구원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비약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뭐 목사님들이 더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죽음과 영혼에 대한 얘기는 사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듯 합니다. 여기 그 과거의 다윗이나 또 솔로몬이나 뭐 여호수아나 모든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열조로 들어간다, 조상들이니 열조로 들어간다 했지 거기서 지옥으로 갔다 천장으로 갔다 얘기를 안 했는데, 이 교묘하게도 이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가서 항상 조상들을 만납니다. 자기 아버님을 만나거나 가족을 만나거나 천국같이 아주 아름다운 세상으로 간다는 게 공통적으로 얘기 대두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조상에게 돌아가려니 한 신명기의 얘기들은 아마 그런 임사체험 내용과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고,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하늘에 올라 하나님 우편이라고 되어 있지 천국에 대한 것을 천사나 권세들 크게 이야기하는 것은 없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그 창세기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편만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이 땅의 천당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창조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창세기에 있는 명이고 그것이 진행되고, 창세기에는 뭐 아담하고 이브 이렇게 몇 명의 사람들이니까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충만하라 주관하라 라는 주제를 보면, 이런 여러 가지 퀀텀 미케니스다 혹은 텔레커뮤니케이션, 뭐 우리가 얘기하는 많은 내용들이 다 크게 창세기에 있는 생육 번성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 중에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글씨가 조금 복잡한데, 제가 그 인터넷에서 AD 1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0년 전이죠. 1000년 전에 지구촌의 인구를 보니까 2.7억.
2000년 전에 한 2억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 2억이 1800년대 지금 200년, 216년 전에 10억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전에 계속 2억대로 오다가 이 인구의 증가가 굉장히 슬로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900년대 들었을 때 20억이 됩니다. 두 배가. 그러니까 과거 1000년 동안 2억으로 오다가 이것은 뭐 과학으로 보면 수십만 년이겠죠. 그 역사는 인구의 증가가 별로 없었습니다. 없다가 10억으로 산업혁명이 될 때 10억, 그리고 다시 그 이 10억이 20억으로 1900년대 초, 그리고 지금 그 75억으로 올라갔는데, 그 제가 인터넷에 여기를 뒤져보니까 그 아까 있는 그 웹사이트를 보니까 이 인구 이 증가가 이쪽에 있는 이 그 인구 증가가 지금 계속 이렇게 초당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인구가 얼만큼 될 것이냐를 보면 지구촌의 식량과 여러 가지를 볼 때 약 100억이 맞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다 추측이죠. 100억이 된다고 보면 지금 여기 우리가 그 여기서 얘기하는 그 100억의 추정, 지구가 100억까지 지금도 뭐 계속 1억씩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주로 13.5억 정도 인도와 중국이 26억을 차지하고 나머지들이 이제 나머지 인구들을 한 50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 75억에서 100억까지 올라가면 아마 인구 증가가 세츄레이트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육 번성하라고 한 그 창세기의 메시지, 우리 인류가 많이 만들어서 그 사람들 열심히 노력해서 다양한 분야의 문화와 예술과 과학을 발달시키는 지구촌의 역사가, 지구에 있는 수많은 과학들을 일으켜 나가는 이러한 역사가 전개된다고 하면, 어쩌면은 그 지구촌에 만들려고 했던 창세기의 천당은 지금 이런 그 하나님께서 혹은 그 우주에 있는 과학의 비밀들이 밝혀지고, 퀀텀 이야기도 하고, 뭐 믿기 어려운 얘기죠. 600년 광년에 한 포톤이 움직이면 이쪽에서도 움직이는 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발생하는, 이런 것이 증명되는 이 시대, 2000년도에 접어들어서 세컨 디케이드에 발생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상당히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시 제가 그 그냥 200년 동안 인포메이션 트랜스미션, 인포메이션이라는 건 사람의 머리를 바뀌게 하고 의식을 바뀌게 하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걸 한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인포메이션 트랜스미션은 1800년대에 200년 전에 사실 이 그 봉화 시대였습니다. 여기선 그때까지 쭉 전송은 봉화로 그 구름이 저 몇 개, 연기가 몇 개 올라가느냐 하는 시대에서 1844년에 모르스, 도스톤 하는 것들이 발생을 한 거죠. 이 모르스 부호가 나올 때까지 커뮤니케이션은 다 봉화나 여러 가지 내용으로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40년 후에 그 벨레이안 전화가 나오게 되고, 라디오가 1920년에 상용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라디오 방송, 이제 브로드캐스트, 인디비주얼, 각각의 사람들이 하는 것은 스틸 그 벨로 했지만 90년대 이렇게 되다가 테레비, 비디오, 백문이 불여일견, 테레비 방송이 있었습니다. 이 방송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개인의 방송을 한 건 아니고 특수한 분들이 하던 그런 방송 시대가 이때 전개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대 초기 인터넷 버전이 네트워크 나오게 되죠. 그 당시 인터넷 우리에게는 그냥 이메일 정도, 인터넷이라기보다도 네트워크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93년도에 브라우저가 나오고, 2000년도에 최초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MP4 표준화를 쓴 걸 무료로 배포하는, 사람들이 컴프레션, 다운로드한 비디오를 바꿔나가다가 웹 2.0 참여 공유 개방으로 정보화를 하자, 혼자 안 되겠다,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서
그 웹2.0으로 블로그 스탠다드를 만들 테니까 각자 정보를 올리고 찾게 하자 하는 것이 블로그와 그 웹2.0 표준이 나오는 게 2004년이었습니다. 뭐 아주 옛 오래전 얘기처럼 들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10년에 스마트 세상이 열리고 3G에서 4G로 올라가고 지금 아마 5G가 뭐 내년도 정도 되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 아마 이게 한 23년 후면은 75억이 100억이 돌파할 것 같은데 지구촌의 마지막 생육하는 세츄레이션이 되는 때에 가 되게 되면 아마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마무리되는 것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숨가쁘게 변화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삶의 의미도 죽음의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정말 그 이렇게 숨가쁘게 태어나고 떠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이 지구촌, 지구촌의 인구의 증가가 세츄레이트되는 시간, 그리고 그 안에서 과학이 100억 명이 지구촌을 바꿔나가는,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과 행복을 정의되는 새로운 세계로 됐을 때에 정말 현명하게 지금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 이야기대로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정말 absolute happiness, absolute goal이냐도 잘 생각해보고 이제 곧 떠나갈 이 지구촌의 이야기가 어쩌면은 지금 이 포톤처럼 지금 우리의 삶과 내용이 영원히 존재하는 뭐 트랜스폼이 되고 영혼이 가는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의 존재는 이 지상에서 먹었던 여러 가지 음식들에 의해 몸이 생기고 변화되고 한 사이클 겪어가면 또 트랜스폼이 되는 거라고 보면 어쩌면 이 지구촌에 한번 존재한 것은 영원히 존재한다. 그래서 아마 성경에서 태초에 있었던 것들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과학은 10만 전 이전에도 베르누이 정리가 있었고 그때도 그 스포키 포톤이 있었던 것으로 이 우주는 사실 변화가 되지 창조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가면서 한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세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것만은 사실이고 그 놀라운 세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깨닫는 것이 되는 것이지 실제 새로이 만들어지는 것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확히 이 포톤, 양자, 스포키 현상이나 텔레커뮤니케이션들을 이해는 못하지만 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것이 있다. 그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더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